오빠, 요즘 여행 예능이 대세잖아. 혹시 수학 없는 수학여행 봤어? 아, 수학여행? 그 나 때는 말이야, 수학여행을 이 경주 불국사를 이제 갔었지. 거기에서 아, 열쇠고리 이런 거 참 많이 사왔었는데. 여학교의 담도 타고 말이야. 그 옛날 얘기 그만하고. 왜? 그러면 혹시 지구마블 세계여행은 들어봤어? 아니, 그 뭐 뭔 여행이라고? 아니, 네가 자꾸 그 여행 얘기하니까 그 용필이 형 그 노래가 그 쓱 생각이 나잖아.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메아리 쳐보는. 아니지 오빠, 여행하면 이 노래지. 뭐? 저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어디로? 이 노래 모르겠어. 김포로? 인천공항으로? 어디로? 이게 뭔 노래일까? 뭔 얘기야?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자, 번호 본조합은 아나운서인데 이분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팬이 됐다는 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아 그나저나 지난 주에 그 더 클래식 예 광진 형님이 이제 오셨는데. 아 우리 저 윤태 그 뭐 저 엄청 팬이라고. 네네. 진짜요? 네네네. 어머. 마법의 성. 어머. 알죠. 어머. 몰라요? 마법의 여우야? 성. 마법의 성. 예. 그 형이 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템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그렇지. 저 하늘을 예. 날아가도 그. 그렇지. 와 진짜 제 팬이시라고요? 그 형님이 얼굴은 병약해 보이나 내구성이 좋거든요. 되게 튼튼해요. 음악도 되게 좋아하고 음악. 저 노래도 잘하시고. 와, 제 이야기를 해주셨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윤태 때문에 정말로 엄청 팬이 됐다고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예. 광진 형한테 한 말씀 하세요. 예. 아니 제가 지금은 축구를 안 하고 축구하는 모습을 잘 안 나와가지고 네네. 좀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네네. 그래도 저를 그렇게 응원해 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하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마법의 성.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나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아이 좋네. 야.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야, 단계 아니고 오늘 그 엔지니어 선생님은 내가 그 수학여행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주 불국사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석굴암 소리 엄청 내던데. 그러니까 오늘은 동굴소리를 내주셨는데. 아, 저 정도 그 쓰려면 한전에 한 50원 넣어야 돼. 근데 오늘 PD님이 그 저 전 베텐에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저 그렇게 노래 못하게 하던 PD님이세요. 오, 근데 뭐 여기 오니까 뭐 좋아라 하시네. 고통받아라. 네네. 그나저나 네. 저 우리 저 PD님의 얼굴이 홍조가 많이 올랐네. 저 정도면 RPM이 한 210 넘는 건데. 그렇죠? 예. 네. 자, 문자가 왔습니다. 윤태. 4833님. 윤태. 근데 앞에 무슨 노래 한 거예요? 그거 주하나 애창곡 볼 빨간 사춘기 노래 맞나요? 맞아요. 그거 네네. 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아! 아 이게 또 그 주시은 아나운서 불렀던 노래가 딱 생각이 나네요. 아 그렇구나. 하여튼간 뭐 노래를 그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정도면 좀 미스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죠 나가면. 왜 한번 해볼 만한데. 여기서 예. 부를게요. 네? 여기서 할게요. 자 이제 예, 윤태 본격적으로 이제 예, 코너를 이제 출발해봐야 되는데 수학 없는 수학 여행 지구 마블 세계 여행 이런 것들이 뭐 후후 뭐예요? 네 일단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해외 여행들을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여행 예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도 다 여행 예능의 제목인데요. 수학 없는 수학 여행은 SBS에서 목요일 밤 9시에 방송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지코, 크러쉬, 엑소, 디오, 잔나비, 최정훈, 이용진, 양세찬 씨가 일본 홋카이도로 여행을 떠났고요. 이거 봤어요. 네, 지구마블 세계여행은 김태호 PD님이 연출을 맡아서 화제가 됐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 너튜버 빠니보틀, 곽튜브, 원지가 출연해서 주사위를 굴리고 당첨된 국가를 여행하는 예능입니다. 뭐 그 외에도 조진웅, 최원영, 박명훈, 권율 배우가 나오는 텐트 밖은 유럽 스페인 편, 네, 그리고 김용만,
김성주, 안정환, 정형돈이 패키지 여행을 떠나는 뭉뜬 리턴즈가 방송 중이고요. 네네. 이선균, 김도현, 김남희 배우와 장항준 감독이 동남아로 떠나는 아주 사적인 동남아라는 여행 예능도 곧 방송된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만 얘기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아니 윤태든 뭐 저 여행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뭐 같이 가자고 뭐 민원 안 들어옵니까? 민원이 아직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들어오면 네. 네, 바로 떠나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 윤태든 그 개인적으로 그 가장 가고 분 그 나라는 어디예요? 저는 근데 스페인을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아, 스페인 좋죠. 네, 유럽을 제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스위스, 네네. 스페인 이렇게도 가보고 싶었는데 스페인 하면 뭐 소가 워낙 그 투 이런 것들이 유명하니까. 근데 그냥 스페인은 제가 워낙 예술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예술, 네, 박물관이나 네네. 예술을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도 뭐 투 얘기했지만 가면은 또 스페인 가면 뭐 스테이크 먹고 간천엽 먹어봐야죠. 맛있는 것도 많이 있죠. 예, 예. 네. 자, 문자가 왔습니다. 김선웅님이 지구마블 재밌다고 추천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그래요. 어, 재밌군요. 자, 윤태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 코너 출발해야 되는데 코너 메뉴판 예, 읽어주시죠. 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예, 뜨거운 단어 컷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로또 추첨 결과 2등이 무려 664장 나왔습니다. 아, 지난주 2등 당첨금은 690만 원인데 이게 한 가게에서만 무려 103장이 당첨됐습니다. 당첨번호 5개에 보너스 번호가 일치하는 2등의 확률은 136만 분의 1. 해당 판매점 당첨분 103장 가운데 수동은 102장이었는데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수동 중 100장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판매돼 동일인 구매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00장은 한 번에 살 수 있는 최다 수량이고 동일인이 샀을 경우 총 당첨금은 6억 9천만 원에 이릅니다. 야. 3월 6일 SBS 8뉴스 잠깐 듣고 왔습니다. 네네. 와, 103명의 로또 2등 당첨자가 한 곳의 복권 판매점에서 나오면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100장은 같은 날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판매가 됐는데 한 사람이 또 같은 번호로 100장을 샀고 같은 번호로 그렇죠. 이게 와. 2등이 당첨이 돼서 6억 9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야. 너무 이게 신기하네요. 아니 근데 윤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짐작컨대 같은 번호로 이제 100장을 샀으면 이건 조상님이 내렸네. 어, 아라비아 아, 숫자 불렀네. 한꺼번에 그냥 어, 확신이 있었던 거야. 와, 근데 이게 같은 번호로 100장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 야. 굉장히 독특한 선택을 하셨네요. 야, 독특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본네트에 근력이 있네. 아, 근성이 있어. 와, 대단하다. 정말로. 네. 와. 자, 윤태 오늘 뜨거운 단어 뭡니까? 어, 네. 오늘 뜨거운 단어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권입니다. 빠밤. 아니, 근데 뭐 딴 게 아니고 우리 그 윤태한테 그 물어보고 싶은 게 복권 뭐 사서 이렇게 뭐 당첨된 적이 있나요? 당첨 5,000원? 5,000원? 네. 근데 5,000원도 그게 뭐 저 언제적 이야기예요? 엄청 오래됐어요. 저는 복권을 안 해가지고. 어허. 그리고 그 연금 복권인가? 네네. 그거 한번 해봤다가 네네. 그냥 또 안 돼서 그냥 말고. 그냥 저는 복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좀 없는 편이에요. 뭐 네. 주식 이런 것도 뭐 띠형도 뭐 예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주식도 뭐 태어나서 뭐 한 번도 뭐 예, 해본 적이 없고. 어, 근데 당첨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예전에. 예전에? 예, 예전에 이제 꿈에서 버스가 쓱 지나가는데 네. 숫자가 다섯 개가 보이고 맨 마지막 자가 안 보이는 거야. 응.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다가 등천동 쪽에서 그거를 긁은 거예요. 편의점하고 그 문방구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쓱쓱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써서 넣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고 우선 뜬 했는데 어? 며칠 흘러서 이제 딱 이렇게 TV 보는데 4 예를 들어서 7 헉? 26 뭐야? 55 오, 다섯 개가 연달로 맞는 거야. 와, 뭐야, 이게 진짜고. 그러니까 이게 되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맨 마지막 숫자가 하나가 이제 안 맞은 거지.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제 흥분해가지고 2등인 줄 알았더니 뭐 보너스 볼인가 이게 맞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몇 등 하신 3등이요. 거예요? 3등이요. 네. 그렇구나. 이거저거 다 뛰고 뭐 남는 게 없었죠. 네네네. 그래도 근데, 뭐. 예, 예. 네, 근데 그때 뭐 잠깐 그 모멘트였지만 아, 복권은
제 그냥 개인적인 버전이 안 맞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그 순간 당시에 어 이거 가지고 뭐 하지? 별 플랜을 다 짜는 거예요. 네, 일확천금의 그런 네, 네. 네, 그렇죠. 네. 폐해가 또 있을 수 있죠. 쉽게 번 돈은 뭐 쉽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열렬이들의 복권과 관련된 사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권을 여기서 산다. 내가 알고 있는 복권 명당도 좋고요. 복권에 당첨돼봤다. 복권 꿈꿔봤다.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복권이 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 사연 지금부터 아낌없이 보내주세요. 아니 근데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저도 뭐 복권 뭐 바람 잡는 건 아닌데 어디에서 사면 거기는 그래도 5천 원이라도 되고 맞아, 어디에서 사면 무조건 꽝꽝꽝이고 그런 곳이 있고 심지어 복권을 사려고 줄 서서 대기하는 네네. 곳도 있어요. 예, 예 맞아요 곳을.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되는 몇 분을 뽑아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뜨거운 단어 복권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 네, 복권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 찾아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복권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복권의 시작은 언제일까? 복권의 처음을 따라가 보면 고대 이집트 시대까지 올라간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유물에서 복표를 팔고 제비를 뽑아 맞추면 상금을 주는 게임을 했던 흔적이 발견됐다. 기원전 100년 중국의 진나라에선 국가적으로 복권을 발행했는데 복권으로 만들어진 돈은 국방비에 사용됐고 만리장성을 세우는 데 활용됐다고 전해진다. 현금 당첨금이 처음 지급된 복권은 이탈리아의 피렌체 로또인데 그 이후에 프랑스, 미국, 영국까지 퍼졌다. 그럼 우리나라 복권의 시작은 언제일까? 조선 후기에 유행한 산통계가 최초의 복권이라고 보는데 개원들의 이름, 번호를 적은 알을 통에 넣고 돌리다가 밖으로 빠져나온 알로 당첨자를 정했다. 우리가 잘 돼가던 일이 뒤틀릴 때 사용하는 산통이 깨지다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아, 산통이 깨지다. 그러니까는 뭐 개주가 이거 쓱 해가지고 엽전 먹고 튀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와. 야, 복권 시작이 이제 고대 이집트. 엄청 오래됐네요. 야, 그럼 미라 형들도 하셨나? 미라 형들도 하셨겠죠. 야. 그때는 미라가 아니었을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야, 테이프 감기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테이핑 하기 전에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복권, 약간 일확천금, 뭔가 이런 내기 이런 거에 있어서는 네.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겼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복권 한 장쯤은 사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왜 낙이 생기고 기대치가 생기니까. 그쵸, 그쵸, 그쵸. 야, 그나저나 예, 차이나 쪽에서는 복권 기금으로 이제 와 국방비하고 야, 그 만리장성. 와. 엄청 복권을 팔았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옷만 껍데기만 다른 거지 마음이나 본네트 생각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네. 예.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악 네네. 주세요. Amazing. 우리가 복권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복권 기금은 뭐고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우선 복권 한 장 금액인 1,000원 중에서 411원은 복권위원회의 복권 기금으로 쓰인다. 복권 및 복권 기금법 내용을 보면 복권 기금의 35%는 10개의 법정 배분 기관에 나눠야 하고 65%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복권 당첨금은 총 판매 금액의 50% 정도가 1등부터 5등 당첨자에게 나눠지는 구조인데 이 중에서 5등 당첨금과 4등 당첨금을 빼고 남은 금액의 75%가 1등 당첨금이 되고 12.5%가 2등 당첨금, 또 다른 12.5%가 3등 당첨금이 된다. 이 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면 한 사람이 받는 당첨금이 된다. 야, 그나저나 그 윤태가 지금 따박따박 설명해줬는데 네. 야,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렇죠? 들었는데 오, 헷갈리네. 이게 뭔 얘기지? 알았어요? 이거 윤태는? 아니요. 아, 근데 저는 이 판매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가 나눠지는지는 알았는데 이렇게 네네.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몇 퍼센트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가고 이거는 몰랐습니다. 오, 네. 그렇구나. 그래요?
다 알아듣으셨겠죠? 아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문자 왔습니다. 네. 윤태. 1067님. 제가 뒤늦게 대학원 다니느라 친정엄마가 아기 봐주실 때였는데 복권 3등이 당첨된 거예요. 10원도 빼지 않고 봉투에 내역서까지 넣어서 친정엄마에게 드렸어요. 엄마가 아기 봐주시는 1년 동안 그렇게 환하게 웃으신 적이 없어요. 저게 3등만 돼도 좌심방 우심방이 막 그냥 도둑질한 것처럼 벌렁벌렁 됩니다. 예. 좋아요 형님이요. 마두역에 횡단보도를 끼고 양쪽에 복권 명당집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거기서 복권을 살 때마다 꼭 그 반대집에서 1등이나 2등이 당첨됐다고 현수막을 걸더라고요. 저는 언제쯤 당첨될 수 있을까요? 그 둘 다 사면 안 되나요? 그래 그래. 이제 살 때 둘 다 그냥 사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매니저인데. 예. 한 번 정도는 예, 양거리 해봐라. 꼭 그래요. 하나만 할 필요 없으니까. 신현준님. 저희 아버지는 매주 복권을 사시는데 이거 1등 되면 그날이 내 퇴사일이다 라고 하시는데 벌써 20년 넘게 같은 회사를 다니고 계십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복권의 힘입니다. 내가 이것만 되면 이것만 되면 하면서 위로해 주잖아요. 아 일주일 버티는군요. 그럼 말이 그렇지. 예. 약간 뜨영은 복권에 당첨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요? 그냥 원래 그냥 살던 대로. 그냥 그리고 그냥 뭐 주변에 일단은 뭐 고마웠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나눠줘야죠. 돈을. 네. 저는 뭐 예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래서 제가 돈 벌 자신이 있나 봐요. 뭐냐면 갖고 싶은 거 뭐 물욕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뭐 갖고 싶고 뭐 먹고 싶고 어디 가고 싶은 게 없어요. 타고 싶은 것도 없고. 네네. 멋지네요. 이런 남자는 어때요? 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요. 왜 이렇게 당황해요? 아니요. 예, 예. 오늘 잘 됐네. 아니요. 전 그 배성재 그 저 담당 PD니까. 네? 네네네. 예, 예. 뭐요? 어떻게 저 배성재예요? 지상렬이에요? 아, PD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PD의 선택은? 자, 윤태 열렬이들을 위한 퀴즈 주시죠. 네, 인터넷 녹색창에 복권방송이라고 네 글자를 검색하면 복권방송 시간이 나오는데요. 복권 당첨자가 나오는 생방송은 토요일 오후 몇 시 몇 분에 방송될까요? 아, 그래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정답과 함께 열렬이들의 복권과 관련된 사연을 받아볼게요. 복권과 관련된 열렬이들의 경험 좋고요. 복권 명단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복권과 관련된 사연이면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문자 소개된 몇 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윤태 노래 한 곡 듣죠? 네,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듣겠습니다. It's getting hot in here. 몰라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자, 수상의 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네. 네. 문자 왔어요. 5475님께서 네. 뜨영, 윤태님, 복권 노래 있는 거 아세요? 진짜? 변진섭의 너에게 로또 다시. 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월요일마다 복권을 삽니다. 새바닥에 근력이 있네. 한 3알 나오네, 새바닥이. 그쵸? 너에게로 또다시. 아이, 귀엽네요. 김성문님. 네, 저는 복권에 단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는데, 와. 현 와이프랑 연애 시절 처음으로 네. 당첨돼서, 이 여자가 복덩인가? 이 여자랑 있으면 이런 게 되는 건가? 오오. 이러고 결혼했는데 그 이후 단 한 번도 당첨이 안 되네요. 뭔가 속은 느낌. 그때 5만 원 당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나 봅니다. 운을 이제 결혼에 다 쓰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와이프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지. 좋은 기운을 이제 다 쓰신 겁니다. 왜냐면 그 아내분을 못 만났으면은 그렇죠. 처지가 안 좋아졌을 수도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예. 서지영님. 복권을 사서 동료와 한 장씩 나눠 가졌는데 동료가 자꾸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 뭐 당첨되겠어? 생각하고 바꿔줬는데요. 제가 바꿔준 그 복권이 5만 원 당첨됐네요. 바꾼 제 복권은 꽝! 집에 와서 이불킥했어요. 아하. 아니 왜 바꾸자고 해? 아니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 시켜가지고 두 명 시켜가지고 뭐 가실래? 두 명에서 사온 거야. 네. 그래가지고 야 상렬이는 너 가지고 윤태는 이렇게 줘. 크로스로 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1등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떡해. 그 양반이 자기가 독식을 하지 않고 윤태한테 한 30%를 줬지. 오, 아, 어마어마한 일이지. 그래도 양심 있게. 양심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이 보따리에 들어오잖아요. 에이. 사람이 안 꺼냅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이전 일은 삭제예요. 예, 예. 다 베푸셨네요. 네.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 네. 자, 앞에서 내드린 퀴즈. 인터넷 녹색창에 복권방송이라고 네 글자를 검색하면 복권방송 시간이 나오는데 토요일 몇 시 몇 분에 방송될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네. 도착한 문자 먼저 살펴볼게요. 이현서님이요. 토요일 8시 35분이죠. 복권 5,000원으로 일주일 동안 기대감을 가지고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요. 예. 0589님. 8시 35분. 5년 전 여름휴가 때 아내랑 놀러가면서 복권을 샀는데 3등에 당첨된 거 있죠. 금액은 150만원 정도. 맞아. 3등이면 이 정도 돼요. 많다. 세금 떼고 이러면 한 100 초반대. 근데 네. 아내가 차 타고 가면서 날씨가 너무 좋다며 창문을 열고 달렸는데 복권을 들고 있다가 놓쳐서 창문 밖으로 날려버렸어요. 네네. 복권하면 눈앞에서 날린 150만 원이 생각나요. 어허, 이게 뭐 어찌됐든 뭐 자기 밥그릇이 아니네. 네. 그래도 그때 그 기분을 느끼셨으니까. 그렇죠? 네. 자, 정답은요. 오후 8시 35분이었습니다. 이것도 저 윤태 그 되게 궁금한 게 8시 35분에 굳이 그 발표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저도 네. 계속 그 생각했거든요. 뭔가 있을 거예요. 30분이면 30분이고 40분이면 40분인데. 835예요. 왜 35일까? 글쎄 말이에요. 예. 커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선거표 꼭꼭 확인하기. 네. 자, 지금부터 열렬이들의 복권과 관련된 사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3님. 전 절친의 오빠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남편이랑 매년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는데요. 신랑이 유아체육센터를 운영해서 그런지 이벤트 중독자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년 아이들을 위해 산타로 변신.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고 나면 어른인 우리한테도 선물을 나눠주는데요. 바로 복권이에요. 친구는 3등, 4등 다 당첨됐는데 전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언제쯤 복권 당첨의 영광이 제게 올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야, 근데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게 그 나름대로 그 잘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꿈도 되게 그럴싸하게 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꿈을 잘 안 꿔가지고. 아, 지난번에도 무꿈이라고? 네. 예, 꿈이 예. 없어요. 저는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예예. 4330님. 전 29살 때 처음 복권을 사봤어요. 연금 복권을 샀는데 5,000원이 빡 당첨. 근데 이후로 매주 스피또 연금 복권을 사는데도 꽝꽝꽝. 처음에 재운을 다 쓴 건 아니겠죠?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샤머니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꽝이 되는데 그러면 사지 말라 그러더라고. 운빨 날라간다고. 아, 좀 쉬어야 되는구나. 날라간대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5488님. 제가 대통령 얼굴이 박힌 시계를 선물 받는 꿈을 꿨어요. 대통령 나오는 꿈은 처음이라서 꿈 해몽을 검색해봤는데 길몽. 그렇죠. 좋은 꿈이라 해서 복권을 샀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5만 원에 당첨됐어요. 어우야. 5만 원이면 고액권인데요. 야, 그러니까 와, 5만 원이면 와 완전 그냥 땡큐인데. 뭐. 그렇죠? 예. 큐트님, 제 친구가 저한테 복권 1등이 당첨됐다고 사진을 보냈어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난 회차에 수동으로 뽑은 번호가 이번 회차 1등인 거 있죠. 친구가 너무 억울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하네요. 제 복권도 아닌데 저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회차가 지난 이후에.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엔젤호님, 지금은 즉석 복권이 1,000원, 2,000원 하잖아요. 40년 전에는 즉석 복권이 500원이고 상금 다음으로 비싼 상품이 자전거였는데요. 저희 아빠가 매일 월급날마다 즉석복권을 10,000원어치 사서 집에 오셨습니다.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시면 밥숟가락으로 복권을 긁으셔서 엄마한테 많이 혼나셨어요. 지금은 자전거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복권을 사는 아빠 응원해요. 근데 이제 500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어렸을 때 말 그대로 주택복권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1등에 당첨이 되면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때가 아마 50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저 판이 이렇게 그 돌아가면 활로 쏘는 거예요. 준비하고 쏘세요. 그러면 땅.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예, 그럼 몇 번 나오는 거죠. 활 말고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팡.
빵 이걸 본 것 같아요. 저는. 아 그건 위 그 이후. 아 그 이후에요. 아. 예, 원조는 활. 아 활. 네네. 활이 날아가는 활이요? 거예요. 아, 예, 예. 네. 그렇구나. 예예. 예. 자 다음. 예. 5660님 저희 가게 옆 건물 복권방 사장님이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래서 제가 은행 일이나 간단한 심부름을 해드리거든요. 그럼 사장님이 고맙다면서 복권을 한 장씩 선물로 주시는데 몇 달 전 그 복권이 3등에 당첨됐습니다. 이야. 그 후로도 복권을 주시는데 꽤 잘 당첨되더라고요. 아. 오. 이게 좋은 일 하니까 하늘에서 그러니까요. 럭키한 기운을 주는 거예요. 복권방 예.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기 이건 너무 좋은데요. 야. 9151님 뜨형 꿈에 연예인이 나오면 복권 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 이런 얘기 있죠. 몇 년 전에 뜨형이 술에 잔뜩 취해서 제 꿈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날 고민하다 자동으로 복권 10,000원어치를 샀는데요. 네네. 처음부터 숫자 1이 맞는 거예요. 네네. 오 했는데 딱 그거 하나 맞고 다 꽝이더라고요. 네네. 뜨형 꿈은 복권에 효과가 없나 봐요. 네네. 뜨형 내 피 같은 10,000원 돌려줘잉. 아, 저 다시 한번 예, 토해낼 거고요. 예, 제가 나오면 그 가위 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루는 그냥 조심하면 돼요. 술도 먹지 말고 차도 가져나가지 말고. 아 길몽이 아니다. 네네네. 아 쉬었다 가라. 네. 예. 4880님 저희 남동생은 매주 복권을 삽니다. 그런데 전 지금까지 복권을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네. 그런 제게 동생이 복권을 한 장 선물해주면서 되면 반 나눠 갖기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5만원 당첨. 그래서 동생에게 반으로 나누자 했더니 그냥 누나 치맥 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내 동생 최고. 야, 그래도 저 동생이 뭐 엽전좀 버나 보네. 그렇잖아요. 어? 아마 나눠 갖기다 정도면 진짜 큰 금액을 그렇죠, 당첨했을 그렇죠. 때 나눠 갖기다 했을 거예요. 아, 오늘 뭐 5만 원을 하프하프는 뭐 어떤 뭐 생색도 안 나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앞에서 복권 방송 시간 저희 왜 8시 35분이냐고. 이거 뭐 다른 분들도 되게 예 많이 궁금해 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제작진이 찾아봤는데 복권 위원회의 말에 따르면 복권 판매 마감이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정각인데 아. 그 이후에 발매 종료 후 시스템 점검하고 추첨 방송 리허설하고 추첨볼 사전 점검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방송사 사정을 고려하면 35분의 이게 시차를 둘 수밖에 없다고. 아, 네. 어떻게 보면 바로 하는 거네요. 아, 그러면 이 형님도 공, 이 뱉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네. 그 전과 시스템 점검하고 네네. 약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네네. 그렇군요. 오이 형님 문자 왔습니다. 42년 전 복권 방송에서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던 시절. 그래 그래. 아빠가 매주 복권을 사시는데 그날 다들 숨죽이며 지켜봤거든요. 1등이 된 거예요. 야. 그 시절 당첨금은 900만 원. 아, 900이야? 어머. 오. 온 가족이 소리 지르자 아빠가 조용히 해. 도둑들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럴 수 있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땐 담장 탔거든. 자랑하고 싶은 거 참느라 죽을 뻔했습니다. 와, 900만 원. 그 당시 야. 900만 원이면 엄청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900, 500이면은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 기억으로는 전세가 200, 300이었거든. 그럼 지금 그때 당시에 900이면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몇억 되는 거죠. 10억? 예, 예. 몇 억 되는 거. 10억까지는 아니고 아니, 예. 웬만한 집을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그 경험치로는 기와장 있는 대문 있는 집을 샀을 거예요. 우와. 네, 그 정도. 2층 집은 아니야. 방 한 두세 개. 마루 있고. 좋다. 네네. 좋네요. 이샘님. 네. 일본은요. 세금을 안 떼고 다 줘요. 일본에서 3등 당첨돼서 40만 엔 받았었어요. 40만 엔이면 400만 원 정도. 애국자네. 애나버리했네. 우와, 이거 나 좋다. 이쪽 오사카 쪽 와사비 쪽은 저기 뭐야? 세금 안 떼요? 이 일본 여행 가서 복권 한번 해 봐. 아니 그냥 혹시 갈 일 있으면 괜찮네. 그냥 재미로. 재밌네요. 야, 외국 사람이 갔을 땐 그렇지. 세금을 안 떼도 되니까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증이랑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지. 짱 좋은데요? 오. 그래요. 자, 네. 노래 한 곡 듣죠.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자, 윤태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왔습니다. 네, 김현민님.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권 주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또가 당첨까지 됐어요. 5천 원 됐길래 그 돈 그대로 다시 복권 구입했는데 제가 산 복권은 다 꽝이었습니다. 어허, 그래요. 자, 윤태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 예, 복권과 관련된 예. 토픽 준비했죠? 네, 복권과 관련된 뜨거운 토픽 시작해 볼게요.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영국의 한 기업이 컴퓨터 복권 시뮬레이터로 800년 동안 유럽의 복권, 유로 밀리언의 가상 복권을 모의 구매해봤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1등 당첨에 실패. 이 기업이 모의 구매한 유로 밀리언은 최대 당첨금이 5,75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900억 원의 복권인데요. 1등에 당첨되려면 50개의 번호 가운데 메인 번호 5개와 행운 번호 2개를 맞춰야 하는데 확률은 1억 4천만 분의 1. 이걸 일주일에 두 번씩 800년 동안 꾸준히 사봤더니 메인 번호 3개와 행운 번호 1개를 맞춰 13,000원을 받는 9등에 당첨되기까지 38년이 걸렸고요. 800년 동안 총 당첨금은 7,800만 원, 그리고 2억 4,700만 원을 잃었다고 하니까 회수율이 겨우 24%. 800년을 사도 복권 1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죠? 하면 안 되겠다.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거? 근데 윤태가 이렇게 팔만대장경을 읽어주니까 뭔 얘긴 줄 알겠는데, 예. 야, 800년을 살아도 와. 너무 이거, 너무 손해잖아요 이거. 와. 이거 너무 손해인데. 야, 800년을 살려면 그 돈이 쌀값이 더 들겠다. 아니 38년이 걸려도 1등이 안 되고. 와. 고작 13,000원 받을 수밖에 없고 회수율이 너무 적네요. 야,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린 거네.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복권을 사는 건 꿈을 사는 거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 야, 오늘 뭐, 예, 간판으로 걸어도 되겠는데요? 저 괜찮았어요. 네. 네. 자, 다음 토픽 가보죠. 네, 다음 토픽 알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직원이 1조 원에 가까운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는데요. 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타임즈에 따르면 베키 벨 씨는 지난달 미국 로또 복권 중 하나인 파워볼 1등에 당첨. 당첨금은 7억 5,455만 달러, 우리 돈으로 9,816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딸과 함께 장을 보던 벨 씨는 복권 자판기 모니터에 있는 상금 7억 4,700만 달러를 보고 보잉 747기가 떠올라서 갑자기 복권을 샀다고 하는데요. 오. 처음에는 당첨 사실을 몰랐다가 추첨 다음 날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복권이 판매됐다는 기사를 보고 오. 퇴근 후 숫자를 맞춰봤는데 당첨. 당첨 사실을 알고 쓰러져서 울었다고 하네요. 9,800억 원에 당첨된 사람 많이 부럽습니다. 와, 이거 야, 9,800억 원? 와, 우리 저 보잉이 형님은 저기 뭐야, 우주선 사도 되겠네. 아니 9,800억 원은 이거는 와. 평생 쓰고 대대손손 쓰고 쓰고도 남고 남고 남을 돈 아닌가요? 아니 근데 윤태도 이야기는 그냥 9,800억 원이 나한테 있다라고 치면 그 물건 이런 뭐 가치에 대해서 자동차가 왜 3억이지 이런 것들이 안 와닿는 거지. 없죠. 에, 에. 괜찮은데 안 와닿는 삶 나쁘지 않을지도. 그래, 이런 것들 한번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우리도 그 마음의 온도를 예 체크해보고 싶네. 네. 아이야.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미국 복권 파워볼 1등에 당첨되려면 흰색 공 숫자 1부터 69 중에 5개와 빨간색 파워볼 숫자 1부터 26 중 1개까지 총 6개의 숫자를 맞춰야 된대요. 이거 쉽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확률이 너무, 이거 이건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건 확률이 아닌 거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 이거 될 사람 되나 봐요. 야, 9,800억 원. 와, 이거 바이든도 하나? 와, 궁금하네. 진짜. 바이든은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검색 좀 해볼 데 없나? 와, 네. 9,800억 원. 와, 9,800억 원.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네, 좋네요. 네네. 자,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복권이었습니다. 문자 좀 보겠습니다. 네, 2409님. 전 로또를 사두면 20장 모일 때까지 안 맞추고 모아둬요. 그리고 한 번에 맞추다 보면 가끔씩
5천원, 5만원이 나오거든요. 본전치기라도 하는 느낌이 들어서 돈이 덜 아까워요. 네네. 그래서 계속 해오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야, 이것도 괜찮다. 차곡차곡 벽돌 쌓았다가 하나씩 까보는 거. 그렇군요. 김선홍님. 대만에 산 적이 있는데요. 대만은 물건 살 때마다 나눠주는 영수증이 있는데 이 영수증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달에 한 번씩 영수증에 적혀있는 번호로 복권 추첨을 하거든요. 야, 이봐라. 1등 당첨금은 한화로 약 4억. 저는 우리 돈 8천원 정도만 3, 4번 당첨된 것 같습니다. 4억? 야, 이것도 좀 마케팅이네. 오, 좋네요. 괜찮아요. 약간 소비를 좀 촉진하면서 네, 거기에 뭐 있는 영수증으로 민민하는 거죠 뭐. 예, 마트에서 뭐 사고 이랬을 때 좋네요. 이런 희망을 열어주니까. 네. 네. 자,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요. 뜨상 인별그램 sbs.hot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우의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은 고화질 4K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재,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끝나고 뭐 오늘 날도 아주 따스고 좋은데 어디로 가십니까? 저요, 축구하러 가요. 방송은 아닌데도. 아, 네, 그냥 취미 제2의 축구. 허정무 되겠어요. 예, 그래요. 예, 다치지 않게 예 조심하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제2의 허정 무양.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날게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자, 노래 한 곡 소개해요. 네, 유진의 차차 듣고 3부 즐겨주세요. 안녕. 네, 네, 고맙습니다. 에러.